금융시장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종 물가지수 상승폭이 2, 3년 사이 최소 수준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왔고 또 미국 대형은행의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주에 열릴 FOMC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미국의 물가지수 좀 짚어볼게요. 네. 오름폭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물가 자체 레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왜냐하면 4월, 5월, 6월을 지나면서 특히 CPI 같은 경우는 3%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3.0%까지. 예, 예. 그리고 여기서 또 고무적인 부분들은 코어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근원? 물가 지수가 네.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던 게 이번에는 처음으로 5%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 이제 코어 물가까지 레벨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리면은 주택 물가가 너무 높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8%까지 기록을 하다가 예, 예. 지난달, 지지난달 두 달 연속 둔화되긴 했지만 굉장히 0.1%포인트 정도씩 굉장히 느리게 떨어지던 게 이번에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예, 예. 그동안 안 잡혔던 주택물가까지 내려오고 있다, 서비스 물가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좀 안도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물가가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좀 내려놓겠죠. 예, 예. 특히 시장에서는 뭐 알게 모르게 11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11월 달에 또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한때는 50%까지 했었던 상황들이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오면서 시장에는 좀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정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물가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어떻습니까? 좀 유의미한 점이 있나요?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예. 굉장히 레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게 선행성이 있다라고도 보통 말하거든요. 예, 예. 따라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CPI,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면 CPI가 먼저 발표되고 PPI가 뭐 나중에 발표되긴 했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면 따라서 아 결국 방향성은 내려갈 거야 물가는 결국엔 안정을 찾을 거야라는 투자자들이 안도감 기대감들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처럼 물가가 몇 달 동안 좀 뭐 코어 물가는 좀 멈춰 있다 했더라도 CPI가 레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 예. 큰 폭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증시가 상반기에 너무 달렸던 걸까요? 이달 들어서 좀 주춤하는 네.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시장 상황. 일단은 워낙 상반기에 워낙 강하게 움직였죠. 특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미국, 한국 같은 경우는 6월 한 달 동안 좀 쉬는 그림들이 나와서 저는 한국 증시는 좀 상승 여력이 있고 미국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대를 3분기 연속 기록할 정도로 약간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4일 날 빅테크 기업 7개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비중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이 잘 나왔더라도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미국 증시는 뭐 잘 나오는 실적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올해 연중 최고치도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예. 연중 최고치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아마 중국 변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중국 실물 지표들을 본다면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지만 예.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진정될 경우 시장에서는 좀 한국, 대만, 중국 같은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보다는 좀 덜 상승을 했던 특히 중국은 올해 연중 최고치 최저치에 머물러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실적 시즌 동안에는 미국 증시보다는 신흥 아시아 증시가 예. 조금 더 선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상반기 우리 증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보면 뭐 네. 반도체, 조선, 기계, 네. 에너지 이런 쪽인데 네. 2분기 실적과 좀 맞물려서 같이 본다면 어때요? 일단은 2분기 실적 그리고 예. 또 최근 나온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6월까지 나왔으면은 1분기랑 2분기가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수출이 뭐가 늘었고 그리고 이익 증가율 이익 전망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봤더니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고요. 연초 이후 외국인이 계속 사는 업종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예.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2500선 초반으로 갈 때도 외국인은 매도를 보였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계속 샀거든요. 예. 여기다가 조선, 선박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을 보면 실적 측면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 데이터가, 수출 금액 자체가 좀 올라왔던 종목들을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좀 최근 눈에 띄는 부분들은 매도를 했던 업종들을 좀 매수하는 기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운송, 조선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 시장을 반전을 시켜줬고 최근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저평가 매력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본다면 지금은 좀 내수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을 조금 더 사고 있는 그리고 수출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을 좀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한편으로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못했던 분야가 있거든요. 정유화학하고 석유화학 쪽인데 그렇게 본다면 에너지하고 화학 업종은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네. 주가는 잘 가는데 사실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업황 부진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반도체 업황은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고와 출하 증가율을 보면은 진짜 안 좋은 건 맞아요. 2000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온 건 맞는데 5월달 수치가 조금은 반등세를 보였고 최근 보면은 가동률도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림들을 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더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하는 속도가 더디다라고 한다면 아마 감산을 더 한다든지 하면서 좀 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을 더 나쁘게 볼 이유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1분기 대비 2분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금액 자체로만 본다면 1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을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은 저점을 통과하고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가 네.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소비가 반등을 한다면 근데 예. 오늘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예상보다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그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면 저는 하이엔드 소비, 고가 소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옛날 뭐 중국 소비가 돌아선다 하면 화장품, 의류 이런 쪽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경쟁력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뭐 단적인 예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핫했던 분야가 명품주였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소비가 살아난다, 턴어라운드 예. 한다 하면서 명품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알았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좀 많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중국 소비가 살아나게 된다면 IT 가전이라든지 뭐 IT 기기, 그리고 명품주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 한국 반도체라든지 IT 쪽에는 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일단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최근 보면은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몇몇 업체들은 중국 판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예. 즉 싸다 그리고 신작 게임이 나오면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중국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워낙 싸게, 워낙 많이 내려온 하락을 이어온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작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성적을 보여주는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 팔자세가 네. 좀 이제는 정점을 지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정점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같이 매도를 하면서 거의 2조 가까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선물 시세는 5조 넘게 매도를 했었고 그러면서 시장을 2,510선까지 내려왔는데 뭐 지난주 한 주만에 다 회복을 했죠. 110포인트 이상 반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은 시장을 떠난다라기보다는 3월 중순부터 7월, 6월 중순까지 한 3개월 동안 8조를 넘게 샀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을 출회한 것이지 뭐 시장을 떠나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거 뭐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23조 가까이 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 많이 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작년 7월부터 23조를 사고 있습니다. 사는 패턴을 보면은 한 6조 후반에서 8조까지 샀다가 한 2조 전후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다시 사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그림은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두 달 매수, 한 달 매도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매도한 시점이 12월, 3월, 6월, 9월 뭐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그러니까 쿼드러플 위칭대회가 있을 때 좀 매물을 출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6월, 7월 좀 매도 우위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매도 클라이맥스, 매도 정점을 통과하고 환율 변수에 따라서 매수 매도가 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외국인 매수는 좀 기조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과거만큼 그 주식시장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라는 분석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금리는 이제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잖아요. 이러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일단은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90% 이상 7월달엔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금리 동결을 한다면 환호를 하겠죠.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금리 변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는 데는 좀 예민하긴 하지만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좌지우지되는 그림이 아닐까. 일단 끝이 보인다라는 점이 있고요. 한 번 더 하느냐 두 번 더 하느냐의 문제지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끝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한 번 더 할 거냐 두 번 더 할 거냐의 문제는 물가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를 경기 쪽에서 찾고 있어요.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임금 상승률이 높다. 소비가 탄탄해서 서비스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진다. 그동안에는 전적으로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유였는데 최근 들어서 본다면 금리 인상의 이유가 약간씩 경기 쪽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충되면서 맞물리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좀 상쇄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변수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이유다 보니까 시장은 점차 통화정책 변수보다는 경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달 이제 절반이 남아 있어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 계속적으로 2,500선대 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만에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더 고민이 커진 것 같습니다. 단숨에 110포인트를 끌어올리면서 2,620선, 오늘 좀 밀려가지고 2,610선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저는 등락이 있다면은 좀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실적,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6월 초중반에는 저항이었던 2,650선이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인데 2,780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7, 8월 중에 코스피 2,800선 돌파 시도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좀 시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 좀 상대적으로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셀 업체들 그리고 인터넷 이런 업종들을 바라보신다면 반등 과정에서 지수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